영화 탑건 매버릭의 주인공이 벌써 60세라고? 와, 아직도 이렇게 잘생긴 거야? 잠시만요, 피디님, 여기 거울이요. 안녕하세요, 매니25입니다. 개봉 당시 할리우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톰 크루즈를 스타 중의 스타로 각인시킨 탑건. 그 후속작이 벌써 10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탑건 매버릭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탑건 매버릭은 1986년 개봉하여 무려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탑건 매버릭으로 후속작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역사상 후속작이 36년이나 걸린 영화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실수를 선호하지 않는 감독은? 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에선 누가 있을까요?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배우로 유명한 톰 크루즈는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도 직접 완성도 높은 영화를 담기 위해 CG가 아닌 실제 전투기를 사용하겠다는 전제로 영화 출연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투기에 타는 배우들은 지포스 훈련을 받으며 3개월 동안 항공 촬영을 준비했어야만 했는데요. 마일스 텔러의 인터뷰에 따르면 6명의 신인 배우들 중 3명이 매일 제트기에서 서있다고 합니다. 또한 좁은 전투기 속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촬영과 메이크업, 조명 세팅, 사운드 조절까지 배우들이 직접 처리했다고도 하죠. 톰 크루즈는 실제로 베테랑급 조종 실력을 가졌는데요. 그는 파일럿 자격증을 딴 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영화에선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장면도 나오죠. 아무래도 CG가 아닌 실제 전투기가 휙휙 지나가는 항공영화다 보니 탑건의 제작비는 억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탑건 매버릭의 제작비는 1억 5천2만 달러로 하나로 약 1,9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흥행 수익만 10억이 넘었죠. 피디님, 저희 채널도 수익 10억 날 수 있겠죠?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는 톰 크루즈가 대만 국기가 그려진 점퍼를 입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속국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탑건은 개봉 금지가 됐으며 대만에서는 대만 국기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탑건에 재등장하는 배우는 톰 크루즈와 발 킬머 단 두 명으로 그들의 역할을 다시 맡는 유일한 배우라고 합니다. 발 킬머는 SNS를 통해 여전히 톰 크루즈의 윙맨이라며 두 배우의 깊은 인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발킬머의 목소리는 모두 AI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킬머가 인후암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AI가 과거 발킬머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더빙해준 덕분에 탑건의 팬들은 발킬머를 후속작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에 내한을 했는데요. 무려 이번이 10번째 내한입니다. 그는 무려 내년에도 미션 임파서블 7을 위해 내한을 약속했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탑건 1의 감독인 토니 스콧 감독을 기리기 위한 추모작인 거 알고 계셨나요? 탑건이 성공했던 이유는 고 토니 스콧 감독의 연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탑건 1의 명장면, 오프닝 장면을 찍기 위해 토니 스콧 감독은 전투기의 항로를 바꾸는 조건으로 25,000달러짜리 수표를 끊었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 토니 스콧 감독이 전편에 애정을 쏟았던 덕분에 지금의 탑건 매버릭이 36년 만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1980년대의 미국 수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탑건. 36년이 흐른 지금 전편의 명성을 탑건 매버릭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산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매디25였습니다.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매디25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재미난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피디님, 여기 거울이요. 피디님, 저희 채널도 수익 10억 날 수 있겠죠?